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애동제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다 선입견은 갖고 있어요. 그 반면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선입견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이번 질문은 무당 선생님의 직업이 이제 무당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을 때 그 이후의 선생님의 모습은 좀 어떤 무당이 되고 싶은지. 저는 일단 제가 10년, 20년 이제 뒤에는 일단 무속 세계의 교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무속인 학교를 이제 만든다든지, 막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무속 학교를 만들어서 네. 뭐 어디 교수가 네. 되고 싶다. 네. 꿈이 되게 욕심이 좀 크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 학과에 어떻게 보면 무속 쪽의 교수가 된다. 네. 이렇게 되려면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이제 용해진다고 해야 되나, 점괘를 잘 쳐서 용해진다고 해야 되나, 용해지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아, 그럼 이 무속 교수가 만약에 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점괘도 많이 잘 보고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은 그럼 이전에는 좀 이 무속인의 길을 걷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어요. 아, 그러다가 좀 이 무당의 길로 가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전혀 후회는 아예? 네, 후회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선생님이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을 좋은 길로 많이 이끌어주는 이제 무속인이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무당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애동제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다 선입견은 갖고 있어요. 그 반면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선입견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믿게 돼 있다?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좋게 봐주고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무당집에서 점도 많이 보러 다니신 분들도 많고 또 찾아다니신 분들도 많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선입견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길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점을 이제 보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방향, 좋은 길로 이제 이끌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주시면은 정말 속 시원하게 제가 점도 봐드리고 좋은 방향이나 좋은 길로 이제 이끌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도깨비 공주 많이 찾아주세요.